제19회 한산대첩기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16강전 단국대학교와 순복음 총회신대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양 골키퍼 김홍은, 김화중, 김병현, 이현우, 김동욱, 이재성, 정재상, 윤근영, 김민재, 최석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범준 골키퍼, 문준희, 안수혁, 김민수, 최재영, 최민석, 구동국, 이정현, 주현준, 박선웅, 박지성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휘슬과 함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순복음 총회신학대학교, 오른쪽에 단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헤더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정면이에요. 박스 안쪽 슛 막아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좋은 기회를 한 차례 만들어봤거든요. 주현준 선수인데요. 수혁, 안수혁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아, 그 정면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어허, 자, 강태형 선수가 빠르게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헤더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한번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남대와 8강전에서 맞붙겠습니다. 김민재 가운데 돌파, 김민재 슈팅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단국대도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이 김민재 선수가 단국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한 번의 연결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좋은 터치, 오른쪽 측면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슛! 골!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지금 크로스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예열을 가했었던 김민재 팀의 선제득점을 안겨줍니다. 전반전 23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선제득점 단국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좋은 터치 이후에 이현우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환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입니다. 아, 김범주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죠. 정재상, 아, 김병현 선수죠. 내줍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슛! 굴철! 뒤쪽에서 스텝오버 그대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현우의 슈팅. 오른쪽에서는 이현우, 왼쪽에서는 김민재. 자, 지금도 이 낮고 빠른 크로스 슈팅 굴절 이후에 빠르게 기어 변속을 가져갔었던 이현우 선수였습니다. 김민재 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돌파 갑니다. 김민재 오른쪽으로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병현의 슈팅. 자, 김병현 선수는 코너킥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완벽하게 슈팅 기회가 있었고, 아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원터치로 풀어나옵니다. 공격 기회 김화중, 본인이 직접 합니다. 김화중 꺾어줍니다.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정면입니다. 터닝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골키퍼 정면. 자, 단국대 선수들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상당히 좋았고 마지막에는 정재상 선수의 터닝슛까지. 최민석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한산대첩기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16강전 단국대학교와 순복음
총회 신학대학교의 전반전은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팀은 어디가 될지 양 팀의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단국대, 오른쪽에 순복음대학교입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낮게 갑니다. 그대로 자 뒤쪽에서 떨어졌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강태현 골키퍼. 자 안수혁 선수가 한번 놓친 공을 쇄도하기 위해서 달려들어봤는데 자 강태현 선수가 여기에서 한 번의 처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김홍현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대로 왼발 슈팅 막힙니다. 강력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던 구동국 선수입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 슈팅. 자 구동국 왼발 감아줍니다. 길게 갑니다. 슛! 아하!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정훈 선수에게 겨냥을 해봤는데 자 뒤쪽에 완전 자유롭게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쪽 공간 밀어줍니다. 그대로 깔아줍니다.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전경진 선수에게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요. 단 세 번의 패스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강태현 골키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파 아크 정면 슈팅 높게 떴습니다. 왼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이재성 선수입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가운데로 김병현 그대로 슈팅. 김범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동욱 선수를 거쳐서 오른발 한 골이 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감아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골! 아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군요. 자, 날카롭게 킥이 이어졌습니다만 아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김민재 제쳐냈어요. 잡아놓고 내줍니다. 오른쪽 공간이 있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직접 한번 시도해봤던 정재상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 돌아서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던 김병현 선수였고 그리고 정재상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까지 습니다. 이재성 내줍니다. 아크 정면 정재상 치고 들어갑니다. 슛! 골절! 코너킥으로 이어줍니다. 정재상의 슈팅. 자 지금도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재상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순복음대학교 역습 기회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박세원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슛!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라정훈 선수입니다. 기어코 동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결국 단 한 번의 카운터 어택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라정훈은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 경기 시간 84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동점이 터집니다. 자 박세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결을 시켜줬고
라정훈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 완벽한 마무리로 동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벤치로 몰려가서 김동욱 감아줍니다. 헤더 처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돌파 시도합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재성이 갑니다. 이재성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이제는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박세원 갑니다. 박세원 슛 막힙니다. 자, 이렇게 8강으로 가는 팀은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마지막에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마지막에 강태양 선수가 박세원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이렇게 8강전 무대를 밟게 됩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서 호남대와 8강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경기 단국대학교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